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KH바텍입니다. 자, KH바텍, 이 폴더블 폰의 이슈를 받으면서 어제 급등세를 나타냈는데 두 분의 전문가 모두 KH바텍 더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폴더블 폰의 시대가 왔다. 두 전문가 모두 이 폴더블 폰 시장의 성장으로 KH바텍은 더욱더 주가 탄력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해 주셨는데요. 정말 오늘 올라갈 수 있을지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 PB센터의 길건호 FC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KH바텍을 살펴봐야 되겠는데 KH바텍을 뭐 보기 전에 결국에는 이 폴더블 그 전부터 이야기는 계속 나왔지만 실제로 이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 새로운 폴더블 폰을 출시를 하니까 실제로 시장에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진짜 폴더블 폰이 이제 주력이 될까요? 길건 FC님 어떻게 보세요? 이제 주력이라기보다는 스마트폰이 사실은 이제 성장성의 제한이 어느 정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폴더블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폴더블이 사실 처음 나왔을 때는 인기가 정말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렇죠. 하자들도 많았고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맞아요. 많았죠. 왜 접어야 돼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써보신 분들은 굉장히 편하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Z 폴드 3 그다음 플립 3 전망치를 본다라고 하면 거의 한 760만 대 정도 팔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컨센인데 컨센을 넘어설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들도 어느 정도 존재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전 세계 정도로 본다라고 하면 올해가 한 900만 대 정도 출하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23년이면 3천만 대 정도로 아마 급증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치가 나올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 23년도에 이제 급증을 하는 이유가 애플에서도 폴더블 폰이 23년이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KH바텍을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KH바텍 하면 힌지 무조건 이제 떠올리시잖아요. 그쵸. 왜 그러냐면 3분기 예상 매출액이 한 힌지에서만 908억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체 매출 중에 한 70% 가까운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사실은 이 폴더블 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렇죠. 디스플레이가 가장 중요한데 이 디스플레이가 사실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삼성에만 독점 공급을 했었거든요. 근데 네. 내년부터는 샤오미나 뭐 오포 구글에도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저쪽에서도 예상 지금 이제 이미지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분명히 뭐 새로운 신제품이 또 나오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네. 성장성 자체가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뭐 폴더블 폰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태블릿이나 더블 폴딩 같은 여러 가지 제품들에도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플러스 알파로 힌지 외에도 다른 게 또 있습니다. 메탈 케이스라고 해서 플라스틱 범퍼 안에 들어가는 메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메탈 케이스를 생산을 하는데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중저가 폰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사실 인도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되면서 안 좋았는데 지금 하반기 들어가면서부터 부진했던 인도 시장이 좀 어느 정도 판매 정상화도 보여지고 있어서 매출이 또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 같아서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KH바텍이 결국에는 이 폴더블 폰 시장에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종목으로 부각을 받고 있는데, 자, 이러면서 KH바텍이 어제 거의 13% 최고가까지는 한 13% 올랐고 종가 기준으로 11% 상승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KH바텍 김민수 대표님은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쭉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네, 요즘 폴더블 폰 인기가 많은데 왜 인기가 많은지 아십니까? 왜죠? 인사를 잘해서 그렇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예의 있는 폰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이고요. 그렇죠. 특히 이제 지금까지 보여줬던 또 새로운 기기에 대한 호기심, 뭐 이런 것들이 다 맞아가면서 변화가 나오지 않나. 후기가 엄청 많이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네. SNS나 이런 데에서. 그렇죠. 그리고 또 네. BTS가 또 직접 뭐 이렇게 광고를 하다 보니까 뭐 BTS가 만지면 또 뭔가 핫하죠. 그렇죠. 네, 그런 변화가 나오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또 화면에 나오네요. 바로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부분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 KH바텍의 실질적으로 하는 역할을 봤을 때 알루미늄 캐스팅이라고 아까 PB님 말씀하셨던 부분들과 함께 또 조립 모듈이죠. 힌지 관련된 쪽이 한 31%, 그리고 또 FPCB가 한 12% 정도 되다 보니까 지금 앞으로 나머지 부분의 실적은 아직 그렇게 썩 좋지 못합니다만 네네. 이 힌지 관련된 매출이 좀 더 끌어올릴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뭐 40% 정도 비중이었었는데
그때 판매된 기존 모델과 같이 봤었을 때는 약 한 60~70만 대 정도 공급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면서 네. 관련 영업이익이 한 185억 나왔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앞서 PB님 얘기하셨듯이 만약에 6,700만 대까지 팔린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약 1,000억 대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나와야 할 부분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나머지 사업부들도 같이 이와 함께 또 뭔가 돌아가는 모습들이 나오느냐도 중요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베트남 공장에 대한 또 역할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 또 베트남 공장은 또 코로나19 때문에 가끔씩 또 셧다운되고 아직도 정상화되지 못하는 가운데 이 부분이 가동률이 같이 올라오기 시작해야 오히려 또 원활한 공급이 나오면서 실적에 대한 변화까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앞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네. 그럼 실적을 보게 되면은 최근에 부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해 턴어라운드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올해 실적 나올 거에 대비한 PR을 한번 계산해 보게 되면 25배 수준 정도다 보니까 이 부분을 빨리 낮출 수 있을 정도로 실적의 변화가 이어지는지가 하반기에 가장 큰 관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KH바텍은 결국에 힌지에 힘입어서 이 폴더블폰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종목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서 주가의 탄력은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데 근데 제가 갑자기 궁금한 힌지를 만드는 다른 회사들은 없나요? 있습니다. 경쟁사? 있습니다. 네. 어디죠? 뭐 파인테크닉스인가요? 네. 예, 이런 회사들도 있고 그런데 약간 약간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들어가는 쪽이나 예, 부분이 다르긴 한데 조금 이따가 가져오시지 않으셨을까요? 아, 파인테크닉스는 그 내부에 들어가는 거라고 네. 생각하시면 돼서 이제 부품은 따로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매출 비중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KH바텍이 훨씬 더 유리한 상황. 알겠습니다. 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KH바텍 저희가 한번 자세하게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과연 오늘도 상승의 힘을 폴더블폰의 수혜를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